아 여기 진짜 멋있다. 여기 무슨 휴양지 같아. 쓰레기통에 모여있어. 아까 내가 리뷰 찾아봤는데 저 초록색깔 집 모양 없었어. 나무에 가려진 거 맞았어. 아니 왜 이리로 하려고 했어. 여긴 되게 조그맣다. 조그맣다. 수영장은 작고요. 운전을 하니까. 가까이서 본 적 없잖아. 까시바. 까시바 꽃도 폈어. 진짜 사진장이지.
와. 그래도 상가가 되게 많다. 와, 근데 저 앞에 되게 예쁘다. 오, 자전거도 있어. 밖에 15도면 추울 거야. 추워도 바람 되게. 그러니까 바람 장난 아닌데? 아, 멋있다. 나이를 먹어서 자연이 좋아진 나이일까? 그럴 수도 있잖아. 1000피트 앞에서 우회전입니다. 나도 저거 들었어. 저 사람이 했다는 거. 사람이 했다는 거. 어. 준서 있어. 차량 통제하는 건가? 그 몇 개씩만 가게?
이거 잘 봐봐. 여기에 구멍이 딱 6개만 있대. 자연적인 빛 딱 6개만 있어서 되게 어둡대. 와, 이거 어떻게 참 잘 만들었어. 아, 이렇게 빛이 있다. 어, 이렇게 빛이 있대. 이렇게 6개가 있다고 했어. 우와. 멋있지? 반대로 오시면 되겠지? 그치. 그래도 캐나다에서 만나신다. 차 진짜 많다. 집주인이랑 한번 마주쳤어. 와. 다 갓길에 이렇게 붙어서. 되게 신비로워. 와, 무늬 봐. 와, 다리도 있어. 댐하고. 와, 진짜 좋다. 어, 배추잇나비다. 배추잇나비가 여기 있어. 저기 하얀 거 있잖아. 여기까지 왜 왔지? 배추잇나비는 배추 좋아한대. 배추를 좋아한대? 그래서 이 이름이 배추잇나비야? 응, 그래서 몸이 하얀색이어서 배추잇나비. 쉼터에 가신대. 저 사람들 어떻게 온 거야? 아, 저거 어떻게 왔지? 우리 난간 있는데 먼저 가자. 힘내. 할 수 있어. 아빠 따라서 가는 거. 조심. 하이 새까맣지. 저기 다들 앉았네. 아, 저기구나. 지금 아무도 안 계시지? 너 앉을까? 어? 엄마 봐봐. 안녕. 토이. 와, 진짜 너무 멋있다. 물 묻은 거 아닐까? 근데 엄마는 저거 코끼리 똥 같아. 그치? 그치 진짜. 뭐?
어디 가니? 어디 가?